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시작해야 돼요? 내가 팔로워가 0명이다라고 하신다면 우선 팔로워를 만드는 게 내게 관심 가져줄 사람들을 찾는 거죠. 해시태그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 싸움이에요. 내 게시물이 이제 그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보통 이제 일반 광고랑 좀 비교를 하자면요.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뭐 하루에 10만 원을 돌린다 그러면 그 하루가 지나가면 광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요, 나는 매일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번다의 저자이자 SNS 브랜딩 전문가 황지원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 보니까 정말 평범한 주부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강의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으면 제일 도움이 돼요? 인스타그램이 성장이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몇 천만 원을 주고 광고를 했을 때의 매출보다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시작해야 돼요? 내가 팔로워가 0명이다라고 하신다면 우선 팔로워를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네. 내게 관심 가져줄 사람들을 찾는 거죠. 해시태그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아이 얘기를 자주 올린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내 얘기에 공감해 줄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요. 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는데 관계를 1,000명까지 만들면 돼요. 하루에 그런 사람들을 30명만 만나서 친구가 되면 한 달이면 1,000명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컨텐츠 싸움이에요. 내 게시물이 이제 그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재미를 주거나 공감을 줄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걸줄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들은 뭐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아이들 놀이해 주는 거를 되게 잘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놀이법 같은 것들을 영상이나 사진에 담아서 설명을 하면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성 콘텐츠를 기획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나의 일상을 굉장히 공감을 어릴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를 살짝 섞어가지고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사인펜을 들고 침대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거기에 낙서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침대 매트리스가 완전 흰색이었는데 완전 예술가 집안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에서 접하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고 그쵸. 황당스러운 일인데 제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그 사진이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리고 팔로워도 유입 많이 됐었어요. 그 사진 하나로요? 네. 공감대가 된 건가요? 네. 사실 그 이제는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컨텐츠상. 다른 사람이 내 게시물을 봤을 때 재밌거나 공감 가거나 정보가 있거나.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죠. 지자랑만 하면 안 되겠네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 계정 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송 강사님을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컨텐츠를 보고 아 이분은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셔서 뭐 강의를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배우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고객이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강의랑 되게 비슷한 게, 저도 강사들한테 강의 컨텐츠 만들 때, 일단 유익해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왕이면 전달하는데 좀 흥미 요소. 근데 그세개 요소가 인스타를 키우는 세 가지 요소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스타를 좀 피드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래, 공감과 재미 요소와 또 유익한 정보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일단 팔로워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 1,000명을 만드시는 거.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는 거.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씩. 네. 매일매일. 가능한 거죠? 한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서 댓글 남기고 좋아요 해주세요. 누르고 예, 그거 하나 하는데 1분 걸리잖아요. 네. 1분도 안 걸리는 사실은 30명 하면 30분 걸리는 거죠. 그렇게 1,000명을 모으신 다음에 진짜 그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거. 근데 타겟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럼요. 내가 막 그냥 무작위로 다 팔로워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줄수 있는 정보와 공감되는 타겟. 내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주부면은 그 사람들. 네. 내가 강사면은 강사들. 강사를 네. 꿈꾸는 사람들. 현직 강사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브랜딩을 이제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SNS 브랜딩. 네. 그게 개인과 기업 다 왜 필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일반 광고랑 좀 비교를 하자면요.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뭐 하루에 10만 원을 돌린다 그러면 그 하루가 지나가면 광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SNS를 성장시키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팬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하루가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계속 저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A 제품을 팔다가 B 제품을 소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 제품을 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일회성 광고가 아니라 진솔하게 다가가서 내 철학이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잘 스토리텔링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고객들이 이탈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기업에는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개인 퍼스널 브랜딩은 왜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뭔가 내가 어떤 직장에 속한 하나의 일원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팔든 책을 쓰든 강의를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길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싶다면 정말 SNS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4월 달에 나온 나는 매일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비밀 과외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무자본 창업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저처럼 개인과 기업을 성장했던 사례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했는지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책만 보고도 따라할 수 있게끔 좀 녹였어요. 인스타그램 뭐 성장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던가 해봤는데 별 성과가 없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좀 팁을 얻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에요. 매력적인 네. 수익화 계정 만드는 방법, 돈 버는 공동구매 이런 사업자 등록부터 되게 세세하게 책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지원 강사님의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시고 팔로우 하시면서 아 우리 산타만 강사님은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또 배우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SNS 브랜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와 그래 맞아 내가 SNS를 빨리 더 키워야겠다 근데 너무 이제 사람 수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례 또 여러 가지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서 SNS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해볼 생각도 못하셨다면 꼭 지금 바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내 일상을 그냥 녹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냥 한 해 기회로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에 또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제 지금은 팔로워도 많이 늘리시고 월 매출 몇억 내면서 인스타그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강사님처럼 열심히 뭔가 시도를 많이 해보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닥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 강사자랑 황지영 강사님의 인터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